제가 시황 관련해서 전문가들 강의를 본격적으로 요약하기 전에는 주로 저의 장투 종목들을 공부해서 투자의 근거를 내용으로 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장이 안 좋아지면서 종목보다는 시황이 더 중요해져서 종목 분석은 잠깐 멈췄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의 장투 종목 중 하나를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 꿈틀꿈틀하는 종목은 바로 반도체 장비 원탑인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4개월 전에 장투를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그 뒤로 계속 물을 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수익률을 공개하자면 초라한 성적이죠. 마이너스 15%. 올해 3월 고점 이후에 완전히 나락을 갔습니다. 쌍바닥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재료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금이 생길 때마다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재료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죠. 반도체 8 공정에서 증착 단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제조하고 있고, 사실 가장 고부가 가치 장비는 맨 아래 반도체의 꽃이라고 하는 노광 장비이긴 한데, 한국 기업 중에는 노광 장비 회사는 없습니다. EUV라고도 하죠.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꽉 잡고 있고, 우리가 아는 초미세 공정 EUV 장비인 ASML 회사도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노광 다음으로 고부가가치 장비가 바로 증착인데, 증착 장비는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이렇게 3강 구도이고, 이 중에서도 불멸의 라이벌이 바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원익 IPS와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앙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주성이 3전에도 납품을 했었죠. 근데 느닷없이 원익 IPS가 엄청난 영업력과 로비력으로 주성의 자리를 꿰찬 후부터 주성은 하이닉스에, 원익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파트너가 된 건데, 저는 원익 IPS를 삼성전자의 가장 줄을 잘선 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원익 IPS가 아니라 원익 그룹 자체가 그렇죠. 원익 머트리얼즈도 있고, 원익 쿼츠 만드는 회사도 있고, 원익 자체가 삼성이 하는 신사업에 소부장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익이라는 회사는 원래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원익통상이라고 무역업을 하다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게 보여서 진입한 것이고, 그냥 IPS라는 별개의 반도체 장비 회사를 돈으로 인수한 겁니다. 영업력으로 3전의 파트너가 된 거죠. 반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대표님은 원래 ASML의 모회사인 ASM 출신이고, 뼛속까지 엔지니어이시기 때문에 두 회사는 기술을 대하는 철학도 다르고, 당연히 기술력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주성은 삼성전자 없이도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살아남았죠. 그 당시에는 하이닉스도 간당간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주를 보장받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의 주성이 가능했던 겁니다. 두 회사와 비슷한 케이스로는 2차 전지 분야의 LG 엔솔에 납품하는 양극재 회사 LNF와 양극재 기술력 세계 최강의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NF는 사실 GS 계열이거든요. LNF의 오너가 GS의 허씨 가문 출신으로 허재홍님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를 뿐인 거고, 사실 LG 엔솔의 가족 회사나 다름없는 거죠. LG 엔솔에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구조인데, 시장에서 평가는 에코프로 BM이 훨씬 앞서 있죠. 주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소부장인 원익 IPS가 더 뛰어날 것 같고, LG 엔솔의 소부장인 LNF가 더 뛰어날 것 같지만, 영업력은 몰라도 기술력에서는 정반대인 거죠. 뒷배가 없이 기술력 하나 갖고 시장에서 살아남은 소부장들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보면은 그룹사의 수혜를 입지 않은 에코프로 BM이 더 높이 날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미래도 에코프로 BM처럼 세계라는 무대에서는 더 환하게 빛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주성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성과 원익의 관계,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더 많이 내용에 실었고, 주성의 태생에 대해서 실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우측 상단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D11의 영상도 링크를 우측 상단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의 기술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수 있고, 특히 증착 기술 중에 하이케이 물질을 씌우는
ALD 장비가 세계 최강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주성에 여전히 호재다. 그리고 미국의 치4 동맹은 주성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근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주성의 재료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치4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뉴스와 반도체 업황 때문에 주성의 주가는 계속 바닥을 향했던 거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다 보니까 중국향 반도체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고 또 그것이 시장에 우려죠. 이게 이제 이번 3분기 보고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치4 동맹을 2년 전부터 요란스럽게 진행을 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의 보고서의 매출 현황을 보면은 작년 중국 매출이 2년 전 매출보다 4배 가까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중국 매출이 국내 매출조차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번 3분기에는 다시 국내가 중국을 역전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중국의 매출은 견조한 것이 보이죠. 더군다나 치4 동맹에서 미국이 관심 있는 분야는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한국 반도체는 파운드리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만 슈퍼파워를 갖고 있죠.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가장 기술 집약적이고 설계에 해당하는 팹리스의 한국 점유율은 고작 1%고요. 왼쪽 표를 보시면 파운드리도 그나마 삼성만 하고 있는 건데 시장 점유율은 15%밖에 안 됩니다. 대만이 과점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죠. 중국 역시 비메모리의 경우 대만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디램이나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치4 동맹 때문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은 기술 격차 때문인 거지 아예 반도체 유통을 막으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도 손해를 보니까. 그리고 팹리스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이 중국 진출 길이 막힌 것이고 한국 소부장들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엔 팹리스가 있으니까. 파운드리의 경우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차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삼성전자 정도나 돼야 미국 본토에 공장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본 게임은 대만을 두고 중국과 경쟁을 하는 구도인 거죠. 물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중국에 진출하기에는 치4 동맹 때문에도 그렇고 중국도 대만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파운드리에서도 팹리스에서도 서로의 니즈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하이니스가 디램에서도 탑이고 낸드플래시에서는 압도적인 탑이다. 그리고 중국도 한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수입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하이닉스는 중국향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랑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공장을 보면 답이 나오죠. 하이닉스는 중국에만 공장이 있고 삼성전자는 중국, 미국 공장이 다 있는데 역시 중국 공장은 메모리 반도체이고 미국 공장은 파운드리 반도체입니다. 한마디로 치4 동맹 때문이라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분할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분할이 아마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사 모으는 게 아니었던가. 왜냐면 치4 동맹 때문이라도 파운드리랑 메모리를 같이 하면 삼성전자의 손해거든요. 애플 같은 회사들이 삼성에 일을 안 주는 이유도 파운드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를 넘기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중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미국에서 견제하는 파운드리만 따로 떼어내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고로 하이닉스향 반도체 증착 장비가 치4 동맹에도 건재할 것이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국 기업 또한 귀중한 클라이언트가 될 것이고 현재 매우 잘하고 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 반도체보다 태양광 장비가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라는 내용이 많은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솔라셀 장비 여전히 미미합니다. 그런 낌새를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훗날 성과적으로 가시화가 되면 다시 재료로서 다뤄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